구름 조금기는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월요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는데요. 수요일은 오늘보다 약 5도에서 1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50도 중후반의 낮 기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기온도 30도 후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멜리와 인내드 지역 그리고 벤츠라 지역에 부분적으로 소나기 올 확률 40에서 60% 있고요. 샌디에고 지역은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비 올 확률 50에서 60% 있습니다. 오늘 밤 다운타운의 습도는 46%, 내일 한낮의 습도는 41%,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4시 52분,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8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일의
관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의 홈페이지가 또다시 접속이 중단되었습니다. 먹통 사태는 새벽 1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15시간 넘게 지속됐습니다. 조평통이 운영하는 우리민족TV는 물론 유경과 려명, 조선의 오늘 등 선전 매체들도 온종일 접속 불량 상태를 보였습니다. 북한 공식 도메인인 닷JP를 쓰는 사이트와 해외에 서버를 둔 닷컴 사이트가 번갈아 먹통 사태를 빚더니 아예 두 가지가 뒤섞인 형국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는 데는 북한의 취약한 방어력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패킹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디도스 공격을 다른 서버로 분산시키는 트래픽 우회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내 공격만 해봤지 방어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 자체 능력으로 거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중국 통신회사가 우회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사 자격인 북한과 미국 모두 여전히 공식 언급을 자제 중인 가운데 정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원숭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의 일부 기술들을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NGO에서 이러한 접종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많습니다.